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칼리 리눅스 2020년도 버전 기준에서 메타스플리트 프로 버전을 한번 같이 설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2020년도 첫 번째 버전에다 설치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게 설치되다가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뭐 잘 설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건 한번 같이 이렇게 라이브 형태로 한번 해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칼리눅스 2020년도에 버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가상 환경에다가 많이 설치가 되는데 요거 조건들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조건들이냐면은 보통 요게 2기가 정도로 메모리가 잡혀 있어요. 근데 메타스포이트 프로 버전하고 저희가 메타스포이트에서는 메타스포이트 프로 버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넥스포즈라는 게 있습니다. 래피드사 7에서 배포되고 있는 이런 도구들인데 두 개는 유료예요. 넥스포즈예요. 그래서 요 두 개가 또 취약점들 관리가 서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넥스포즈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여기에서 나온 취약점 관리를 이 프로 버전 쪽에다가 이제 임포트를 시켜서 여기에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넥스포즈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8기가 정도 램을 요구를 합니다. 요게 아니면 설치가 안 돼요. 그리고 메타스포이트 프로 버전도 거의 8기가 정도를 요청을 합니다. 물론 이제 4기가 정도에서 설치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8기가 정도가 제일 안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이 현재는 램이 한 24기가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 쪽에 8기가 정도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8기가를 다 할당을 해버리면은 아예 안 돌아가겠죠, 노트북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저도 한 4기가에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설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호스트에서 나중에 메타스포이트 프로 버전을 윈도우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또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윈도우 버전의 메타스포이트 프로 버전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면은 이 윈도우즈 디펜더하고 기타 이제 백신에서 이 메타스포이트와 관련된 이제 실행 파일들을 이제 차단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는 그 폴더에 대해서 예외 처리를 하고 아니면은 실시간 감시들을 임시적으로 끄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8기가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은 이제 8기가, 8기가 정도 아까 8000으로 했는데 7.8로 지금 현재 잡혀 있죠. 잡혀서 조금 더 올리도록 한번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올릴까요? 혹시나 모르니까 이 정도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는 이제 4프로세스를 사용할 거고요.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한번 저도 처음 2020년도에다가는 처음 설치한다고 하니까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부팅이 됐고 칼리칼리로 로그인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프로 버전 같은 경우는 우선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를 여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검색을 해야겠죠. google.com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메타스플로이트 프로 다운로드라고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 이 두 번째 거 쪽에 들어가시면 이제 인스톨하는 방식하고 그 다음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요게 이제 설치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사실 설치하는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윈도우즈 버전에서도 요것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EX 파일을 바로 실행하시면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안티바이러스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이어월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잠시 중단을 해라 라고 이렇게 써 있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리눅스에서 설치라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리눅스 버전 있죠.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요거를 그대로 명령어를 쳐주시면 됩니다. 근데 한번 이쪽으로 나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리눅스하고 윈도우즈 버전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4비트 이거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인스톨 런이라는 그 스크립트 파일이 하나가 다운로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러면 약 한 195메가 정도의 상당히 큰 파일이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요. 다운로드는 이쪽에서 콘솔에서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자, CD에 다운로드 가시면은 이렇게 설치가 이제 다운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CH 모드로 이용을 해서 요 파일을 실행 권한까지 저희들이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타스플로이트 요 실행 권한을 그대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예, 실행을 하시고요. 자, 그렇게 실행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게 루트 권한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보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수도 권한을 주시고요. 그대로 실행하시면은 이제 루트 권한으로 예, 실행이 됩니다. 아니면은 아예 루트 권한으로 전환을 해서 예, 진행을 하셔도 예, 상관이 없고요. 2020년도 버전에는 항상 이런 것이 조금 불편함은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예, 그냥 이렇게 적응하시면서 예,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아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관리자 권한을 억지로 예,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 허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고요. 요 화면이 원래 안 나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 한번 좀 나중에 좀 보도록 할게요. 계속요. 그래서 포워드를 누르시고요. 예,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라이센스 업데이트 하시고요. 뭔가 살짝 조금 이상한데요. 자, 그래서 포워드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요쪽에 경로에 설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본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인스톨 빌더이고요. 자, 포워드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스포이트가 서비스로 이제 레지스트 되는 거죠. 등록이 될 것이고요. 이것은 그 머신이 동작을 할 때마다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포트가 열리고 서비스가 동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워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혹시나 안티바이러스나 방화벽이나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특히 윈도우 버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윈도우 버전에서는 요것들을 좀 제외를 하고 예,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리눅스에서는 뭐 백신이나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동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요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포워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은 사실 그냥 다음 하시면은 동작이 돼요. 네, 근데 가끔씩 이게 이제 포트 문제, 특히 여기 3790 포트가 있는데 이거는 SSL 포트, 우리가 HTTP 동작을 할 때 그 외부로 접속을 할 때 이 포트가 사용이 됩니다. 물론 이제 다른 포트가 다른 걸 사용하고 있다 이 포트 그러면은 요거를 또 바꿔 주셔야겠죠. 근데 보통 기본으로 웬만큼 동작을 시키시길 바래요. 그래서 포워드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컬호스트 그 다음에 3650을 여러분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쭉쭉쭉 해서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포워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포워드. 예, 그러면 설치가 이제 되겠죠. 간단하죠. 예, 설치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근데 중간에 혹시나 또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2020년도에선 제가 요 화면 이때 지금 처음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설치가 잘 되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거의 다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인스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스플로이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모두 다 업데이트가 됐고요. 지금 현재 예, SS 메타스플로이트 웹 UI 없어지네요. 여기로 접속을 할 거냐고 이제 물어봅니다. 저희가 이제 메타스플로이트가 모두 설치하고 난 뒤에요. 이 메타스플로이트까지 서비스가 이제 동작을 하고 있어요. 아까 그 포트 있죠. 예, 두 개 포트로 연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웹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접속을 합니다. 저희가 메타스플로이트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칼리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 커뮤니티 버전 같은 경우는 콘솔 기반으로 되어 있고 그나마 이제 아미테이지나 그 다음에 여러가지 그 커벌트 예,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아니면 기타 오픈소스를 통해 가지고 외부로 이렇게 연동이 되는 방식이 있는데 요것은 아예 메타스플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외부로 이렇게 구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자들이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니시를 누르시면은
이제 뒤쪽에 이제 메타스플로이트가 실행이 됩니다. 근데 일부 지금 현재 보면은 조금 에러가 좀 발생하는 것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좀 진행을 하면서 이건 찾아봐야 돼요. 예, 당장은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제 메타스플로이트는 이제 뭐 이렇게 좀써 있고, 그다음에 여기로 붙어야, 그래서 여기로 링크를 하시면은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그다음에 어드밴스를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언세이프드 로컬호스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건 HTTPS 연결을 할때 신뢰되지 않은 그런 사이트에 접속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거는 14일 버전이고요. 그다음에 관리자 접속할 수 있는 관리자의 그 패스워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이제 하나 만드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다 채워 넣으시려면 채워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별도의 필요한 부분들만 예, 채워 넣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로 예, 지정을 할 것이고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하시면은 짭대요. 예, 짭대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프로덕트 키 이런 것들을 이제 받으라고 이야기를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요. 예, 이렇게 get 프로덕트 키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 예, 받으시하는 겁니다. 예,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케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저희가 그래서 요 단계는 원래는 이제 앞에서 저희가 다운로드 받기 전에 진행을 하는 것이 맞는데 우선은 여기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get 프로덕트 키를 누르시면은 프리 트라이얼을 여러분들 클릭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입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요 입력하는 부분에서 나머지는 여러분들 채워주시면 되고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지메일이나 네이버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 뭐 회사명 아니면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학생 예. 그쪽 ac.kr 있죠? 요 메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운로드 페이지, 요것을 액티비티를 하고 난 뒤에 원래 라이센스를 받고 여기서 다운로드 아까 저희가 했던 것들은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미리 다운로드 설치하고 난 뒤에 이때 진행하셔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메일로 저희한테 통보를 한다고 이야기 나오죠. 저희가 다른 취약점 진단 등뭐 넥서스나 그런 것들을 할 때도 이렇게 액티비티 코드들을 등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저한테 이제 메일로 이제 액티비티 코드가 하나 왔어요. 프로덕트 키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입력을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한 PC 하나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렇게 요것은 여러분들도 사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액티비티 라이센스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이제 접속이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접속이 되면은 이제 우선은 정상적으로 다 동작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행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선 설치 과정까지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하나씩 이제 그 메뉴를 눌러보면서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가 한번 좀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제가 그 기능별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제 좀 학습을 해나가도록 할게요.